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금 유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편성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이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많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보편적으로 출애굽기 20장을 외웁니다. 십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현재적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생활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요. 그러나 바로 지금 내가 질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과거에 아무리 비참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위대한 삶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2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분위기는 시내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평범합니다. 지금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고 불이 붙고 모압 편지에서는 그런 영광이나 능력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모압 편지에서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내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조상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체험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처음은 대단했지만은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주 위대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위대한 체험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좋은 문화를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피난을 가다가 낳은 아이들처럼 할례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이나 가정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결과 요단강을 그래서 건넜으며 예리고성을 손도 대지 않고 무너뜨렸고 나중에는 태양도 머물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을 모두 체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참 힘겨운 시기를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표현하기를 저와 같은 세대가 황금 세대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릿고개도 지나갔고 약간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릿고개를 뭐 기억하고 그럴 만큼 세대는 아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은 무조건 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시장이 조금 이제 대리 달고 그럴 때쯤 IMF가 와가지고 위에 모가지 싹 날리는 바람에 진급을 쭉 하게 되고 거기다가 퇴직할 때 되니까 뭐 퇴직 연령을 늘리니 많이 사면서 막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표현하기를 386세대라고 보통 표현했죠. 예전에요. 지금은 686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가 황금 세대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젊은이들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대군요.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잡고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에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지금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40년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말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에 주어진 말씀, 지금 여기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모세는 40년을 했던 선포를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에게 다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점입니다. 모세가 지금 40년 전에 했던 십계명을 그대로 선포하지만 이 말씀은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선포되는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과거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계약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조건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도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은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서 뭔가 한번 막 한 방에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도박을 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야 하고 바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신앙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갈등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정도로 썩어 보이거나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미래와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에게만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좋은 능력을 받으려면 그만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과 야망,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갈등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든다고 해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때는 회개하면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정직과 솔직함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가 왔을 때는 아주 작은 소리로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위대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전하면서 40년 전 처음 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고 있는 것을 4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 시내에서는 아무도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불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 가운데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참으로 쉽게 신앙할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 출애굽 과정 중에 생각하면은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모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학적인 말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고행이나 수행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너무 쉽고 평범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만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렵고 수준 높은 지식이나 대단한 능력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종교적인 어떤 활동, 고행, 뭐 수행,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는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쉬운 말씀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쉽게 내어주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능력의 불입니다. 치료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외우기도 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면 다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3절, 오늘,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